함께 흠척 흠척 흠척. 자, 이 노래는 상당히 파릇파릇 이쁘고 아기자기 귀엽고 고흠배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너랑 분홍빛에 이 노래 사랑 짧게 짧게 끊어서 해. 가슴에 기록하세요. 항상 선전해주세요. 나는 그대 편차예요. 고흠 내리 들었어요.
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 검정, 응? 우리 옛날에 먹물 아시죠? 먹물을 가까이 하면 근묵자흑, 어떻게 해요? 흙탕물이, 검은 물이 내 몸에 붙는, 이렇게 물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디 갈까요, 우리가? 생선 가까이 오면 생선 냄새만, 비린내만 몸에 뵐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일 거냐. 그렇죠? 뭔가 교훈적이고 메시지가 있고 내가 가서 돋보이고 더불어 배워오는 그런 자리에 갈 때는 품위도 같이 상승이 되는데, 나의 품위가 그렇지만 아닌 곳에 가면 그 물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탄점 롯데백화점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품위 있는 럭셔리, 그냥 이 환경만 럭셔리가 아니라 갖춘 내면이 럭셔리한 그러한 박미연 노래교실 회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